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의 숫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문제는 이 청년들 4명 중에 3명은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은 정설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7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. 쉬어슴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이들을 말합니다. 그냥 쉬는 청년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다시 늘고 있습니다. 이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일할 의사도 없었습니다.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들도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며 구직을 포기했습니다. 청년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자가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재학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.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청년 20명 중 1명꼴로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찾지 않은 겁니다.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대책을 내놨지만 쉬었음 청년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황. 이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.